태인아. 아버지. 아, 그래. 사실. 예. 어르신, 정말 잘 됐습니다. 아드님하고 오 교수님이 그렇게 뛰어다니시더니. 혜원이가 애 많이 쓴 거야. 기증자 찾느라 백방으로 걔가 알아본 거지, 그치? 아, 저 그럼 이만. 어르신, 나중에 뵈요. 아, 예, 그래. 근데 얘 이상하다. 아니, 혜원이 왜 한 말이 없어? 아니, 이 기쁜 소식을 혜원이 걔가 벌써 와서 알려줬을 텐데 왜 아무 말이 없어? 아빠가 진술해준 거 고맙다고. 뭐 마음에 안 들면 버리든가요? 잠깐 있어. 그건 나 가면 나중에. 정말 감사합니다. 제 딸의 일을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감사합니다. 치료비까지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. 이 은혜 제가 반드시 어떻게든 반드시 꼭 갚겠습니다. 본부장인가 뭐 그렇다면서요. 사인할 때 쓰래, 아빠. 내가 직접 말씀드릴게. 네? 내가 아버님께 직접 말씀드리겠다고. 감사하다. 빚을 졌으면 우리 아빠한테 가서 고맙다 직접 말을 하던가. 경비라고 말 붙이기 싫은가 본데. 아이고, 춥지 않으세요? 이제 자네랑 이럴 날도 얼마 안 남았네. 아, 좋은 일이죠. 수술 잘 받고 건강해져서 나가시는 건데요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뭐니, 무슨 소리, 내가 할 말이지. 자네 덕에 덤으로 사는 목숨인데. 아이고, 어르신! 아이고, 어르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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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으세요? 일어나보세요. 아이고, 자, 일어나시죠. 간호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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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강하게 연락하고. 예. 못 배워도 제가 어르신 건강 꼭 기도하겠습니다. 지금 기도는 무슨. 아, 나 평생 안 볼 거야. 아무래도 뭐 퇴원하시게 되면. 아이고, 걱정 마. 퇴원해도 내 매일같이 여기 올 거야. 귀찮단 소리나 말어. 귀찮긴요. 예, 저도 찾아뵙겠습니다. 형님처럼 의지했던 분인데. 저희 조만간 꼭 다시 뵈요. 꼭요. 그래,
나 추설받고 다 나으면 같이 쇠주나 한잔하자고. 예. 근데 겁이 좀 나. 지켜주실 겁니다.